네, 이제 권리 행사를 했을 때, 인더 아니면 권리 행사를 지금 당장 했을 때 이득이 나는 경우고, out of the money 옵션이면은, 지금 당장 권리를 했을 때 이득이 안 나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out of the money, 그리고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를 at the money라고 얘기를 합니다. 옵션 클래스면은 이게 콜이냐 푸시냐를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 세이지면은 행사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만기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똑같은 콜 옵션이더라도 옵션 세이지 행사 가격과 만기일에 따라서 여러 개씩 그 행사 가격과 만기일을 달리하면서 여러 종류의 옵션 시리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Intrinsic value라고 하는 것은, 기초자산 가격과, 그 행사 가격 사이의 차이가 이제 Intrinsic value고요. 나머지는 time value가 됩니다. 그러니까, 옵션의 가치라고 하면 Intrinsic value와 time value를 합친 거죠. Intrinsic value는 이제 다른 말로 내재 가치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배당, 현금 배당인 경우는 옵션 텀에 대해서는 전혀 조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스탁 디비던드와 스탁 스플릿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조정을 해줍니다. 그 스탁 디비던드와 스탁 스플릿의 차이는, 그 스탁 스플릿 같은 경우는 20% 25% 이상 그 주식수가 늘어나면 우리가 스탁 스플릿이라고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하면 스탁 디비던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예제가 나오는데, 2 for 1 스탁 스플릿이면은 주식수가 두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콜 옵션이 주당 20불로 100주를 살수 있는 권리다 라고 했을 경우에 주가는 주당 10불로 떨어지게 되고 200주를 살수 있는 권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저스트가 되느냐? 2 to 1 스탁 스플릿의 경우는 이콜 옵션이 주당 10불짜리 주식 200주를 살수 있는 권리로 바뀌게 되고, 5% 스탁 디비던드라고 그러면은 105쉐어를 살수 있는 권리가 5%, 그러니까 주식 수가 5% 늘어난 거니까 105 쉐어를 살수 있는 주식 수가 5%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1불만큼 떨어지게 됩니까? 주당? 그러니까 19불짜리 주식을 105주 살수 있는 권리로 콜 옵션이 조정이 되게 됩니다. 이제 마켓 메이커는 시장 조성자인데, 거래소의 경우는 옵션 트레이딩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켓 트레이더가 이제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요구 받을 때 비데스크 스프레드 가격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되고요. 뭐 이런 얘기들은 그냥 읽어보시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옵션을 팔때 증거금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옵션을 살 때는 증거금이 필요가 없어요. 옵션을 팔 때는 증거금 요구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옵션을 팔때 증거금을 이둘 중에 큰 값만큼의 증거금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런트라고 하면은 신주인수부 권리가 되겠죠. 보통 이제 회사나 금융기관이 발행자가 되는데요. 이 워런트의 아웃스탠딩 넘버, 그 숫자는 오리지널 이슈에 의해서 일단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만기일이 됐을 때 또는 권리 행사를 했을 때 그만큼
그 워런트 권리 행사를 하고 만기가 되면 그만큼 워런트 수가 줄어들겠죠. 아, 주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옵션도 저 워런트도 거래가 되는데 이 워런트가 일종의 옵션이죠. 예, 콜옵션이라고 볼수 있죠. 권리 행사를 할 때에 그 옵션을 발행한 사람과 옵션을 갖고 있는 사람 사이에 셀링업이 이제 필요하고 만약에 콜 워런트가 그 회사에 의해서 발행이 됐고 기초 자산이 그 회사의 주식이다라고 하면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은 소위 그 트레저리 스탁이 발행이 되게 됩니다. 스탁 옵션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그 임원진들한테 그 어떤 그 인센티브를 얼라인 시키기 위해서 발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옵션이 이런 경우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 회사는 더 많은 주식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통상 이 스탁 옵션이 발행될 때 애터머니 상태에서 발행되게 되고요. 1년에서 4년 사이에 베스티드 기간을 갖게 되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1년 4년 동안은 스탁 옵션을 갖고 있어도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 팔 수가 없고 스탁 옵션을 10년에서 15년 동안 가져갈 수도 있고 여기에 따른 그 어카운팅 스탠다드는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계속 그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컨버터블 반드는 전환사채죠. 전환사채인데 미리 정한 비율에 따라서 채권자가 주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워런트 이 본드 위드 워런트와 이 컨버터블 본드가 이제 비교가 많이 되는데 컨버터블 본드는 채권 플러스 컨버터블 옵션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고 그 컨버터블 옵션이 콜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이 본드 위드 워런트도 본드 플러스 워런트라고 하는 콜 옵션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컨버터블 본드랑 비교를 하면은 채권자는 채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이 워런트를 갖고 있는 거고 이 권리 행사를 해서 주식을 추가로 더살 수가 있고 그 권리 행사를 할때 캐시플로우가 회사로 들어오게 되는데 반해서 이 컨버터블 본드는 추가적인 캐시플로우는 없는데 그 본드가 없어지면서 채권자가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런 그 비슷하면서도 조금 컨버터블 본드와 본드 위드 워런트 사이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제 컨버터블 본드는 콜러블 본드가 됩니다. 그래서 콜러블 컨버터블 본드가 되는데 이콜 옵션은 회사가 갖고 있게 되죠. 그래서 회사가 말하자면 조기 상환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 옵션은 회사가 갖고 있는 거고, 컨버터블 옵션은 이 본드 홀더가 갖고 있는 거고요. 컨버터블 본드의 경우 본드 플러스 컨버터블 옵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그 컨버터블 옵션은 채권자가 갖고 있고, 그때 기초 자산은 주식이 되게 됩니다. 그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이 컨버터블 옵션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고, 콜러블 옵션은 회사가 갖고 있는 거고, 통상 이 콜 프로비전은 이 컨버전을 포스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